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근형이란 이름을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양정철, 이근형, 그리고 조혜주 트리오의 맹활약이 4.15 총선에 여당 압승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4.15 부정선거가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서 수많은 증거물들로 입증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과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의 앞날과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나라가 살 것이고 만일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되면 나라는 지극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1일자 중앙일보는 이재명 본선 우위론 띄운 윈지 이근형 이재명 캠프행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소식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1일 캠프 기획단장직을 신설하고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후보 직속으로 신설된 이 자리에는 캠프의 전반적인 전략과 정무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중책이 부여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 출신인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2009년 여론조사 업체인 윈지 코리아 컨설팅을 설립했고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전략본부 부보분장을 맡고 친노 친문 인사입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4.15 총선 대승을 이끌었고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친문기획 등으로 이름값을 높인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4.15 총선 쪽집게 예측과 이른바 보정값 일명 조작값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나고 난 이후인 바로 2020년도 4월 17일 선거가 끝나고 바로 이틀 후입니다. 중앙일보는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163석 쪽집게 예측 민주당 숨은 손 이근형 양정철 콤비 지면 역적 이기면 공신이란 기사에서 그가 4월 16일 선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기사가 기록됐습니다. 전략의 바탕이 됐던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전략의 바탕이 됐던 시스템 공천과 정확한 판세 분석은 여론조사 및 정치 컨설팅 회사 대표 출신인 이근형 위원장의 공으로 평가된다. 일종의 조작의 주인공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근형 위원장은 4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외비였던 당 전략기획위원회의 권역별 판세를 공개했다. 누적 여론조사를 토대로 투표 직전 이루어진 분석의 결과다. 총 예측 의석수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둔 의석수 163석과 정확히 같았다. 아주 대단한 그런 예측력이죠. 지난해 4월 30일 날 제가 내보낸 방송 사전투표 보정값 이근형의 작품인가란 영상에서 저는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역적 중에 상역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은 4.15 총선이 결국 빅데이터에 대한 판세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구별 목표 득표수를 개선한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대규모 전산 조작을 통해서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대규모 위조 투표지가 제작되어서 투표되었다. 이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4.15 총선의 조작 전모입니다. 양정철 전 원장이 실무의 구석구석까지 알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전략 기획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상당한 그런 역할을 도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동대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혜주 상임위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증거물들이 그들이 어떻게 선거를 조작했는지를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3인은 여전히 씩씩하게 대로를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근형 씨는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핵심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길흉화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앞날을 어느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증거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4.15 부정선거를 완전히 은폐시키는데 만일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큰 행운이고
국민들에게는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4월 17일 이건형의 쪽집게 예측을 다룬 중앙일보의 하준호 기자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소 예언적입니다. 지면 역적, 이기면 공신, 4.15 총선 결과가 확인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건형 전략기획위원장을 두고 말이 나오던 말이다. 그들은 승리했고 지금 권력의 단맛을 한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앞날이 진행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날이 계속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훔쳐간 권력 때문에 때로는 바다가 배를 뒤집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옛 사람들은 인생지사 세웅지마다는 그런 말을 즐겼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말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작선거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앞으로 긴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있게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